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보다 보니까 요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리뷰를 했던 나프유의 비타 샤워기 리얼 리뷰 유튜버 JJ님도 인정한 플러스. 아 좋아요. 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샤워기를 써보고 좋다고 인정을 했으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샤워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필터를 새로 사고 있진 않은데 필터를 좀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요. JJ가 리뷰해봤자 별 타격 없는 곰팡이 제거제. 야, 이거 모자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나한테. 저와 사전에 동의가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이 광고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메시지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소속사인 다이아TV에 연락을 해서, 사실 저희 다이아TV가 저와 함께 뭔가 좀 돈이 되는 광고 같은 건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지만 이런 건 빨리 잘 처리해 주시거든요. 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또 그런 광고를 준비하시는 업체가 있다면은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으며, 네,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JJ가 리뷰를 해도 타격이 없다고. 그 도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JJ가 리뷰를 해도 별 타격 없는 에코 회시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 이 리뷰를 하기 전에 SNS 광고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신다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이아TV에서 그리고 CJENM에서 물론 돈 되는 광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이런 법적 싸움 잘해주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리뷰를 하려고 인터넷을 계속 뒤져봤어요. 아니 근데 리얼 리뷰를 하려면요 동영상으로 제작된 광고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하는 콘텐츠인데, 예, 그냥 일단은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한번 곰팡이 제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3개 한 세트, 그리고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2개, 그리고 붓, 요렇게 구성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곰팡이 제거제, 요걸로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향균제, 요걸 뿌려서 세균, 곰팡이균을 없애주고, 그리고 마지막 곰팡이 방지제를 또 이렇게 싹 코팅을 해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다시 곰팡이가 재발이 되는 거를 방지까지 하는 뭐 그런 3종 세트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곰팡이가 얼마나 잘 제거가 될지 제거제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곰팡이가 제일 많다는 저희 여동생 방 앞에 있습니다. 이 방문을 열면은 방이 아주 더럽기 때문에 우리 편집자 모자이크 시작해주세요. 네, 엄청나게 지저분한 방.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곰팡이가, 네, 천장에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무슨 벽지에 있는 요런 까만 곰팡이들도 다 제거가 돼서 그냥 원상태의 벽지처럼 돌아가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봤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마법 같거든요? 예, 마법 같으면 보통은 안 되죠. 예, 결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창문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좀 오래된 데는 한 2-3회 반복을 해야 되고, 어쨌든 많이 뿌려야 된대요. 예, 곰팡이가 많은 곳은. 그 사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충분한 양을 분사를 시켜주래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분사를 시켜볼게요. 근데 이게 냄새가 되게 락스 냄새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 창문 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한 양을 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뿌립니다, 지금. 그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보면은 이렇게 뿌릴 때 곰팡이가 조금씩 녹아내리긴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 조금 닦으면서 해야겠다. 벽을 조금 닦아내면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닦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사용 설명을 보니까 곰팡이가 심한 곳은 8시간 정도 액체를 발라놓고 기다렸다가 젖은 천이나 솔 같은 걸로 문질러서 곰팡이를 닦아내라고. 그러니까 자, 현재 시각 1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 2분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입니다. 자다 일어나갖고 영상을 찍는데 아까보다는 젖은 거 안 나. 지금 8시간 경과했거든요. 여기 대야에다가 지금 물을 받아왔거든요. 솔로 살살 닦아내고 걸레로 한 번 더 닦을게요. 야, 이거 솔로 하면 이거 벽지가 이거 난리 나는데? 자, 그리고 물에 젖은 걸레로 한 번 더 뿌려놓고 내일 일어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신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뿌리자마자 녹아서 지워지는 느낌이었는데 아까 살짝 그 까만 것들은 녹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막 지워지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숙면을 취하고 한 8시간 후 뭐 12시나 1시 뭐 그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시 39분입니다 저거 뿌려놓은 지 지금 8시간 좀 더 지났죠. 지금 두 번 뿌려놨고 지금 세 번째 또 지금 닦고 또 뿌릴 겁니다. 그 곰팡이 완전하게 까맣게 그렇게 됐던 거는 다 닦아내서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곰팡이 제거제가 효과가 있다면 아무래도 요런 부분, 이렇게 곰팡이가 스며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닦으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대로예요. 곰팡이가 뭐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까만 이런 곰팡이들도 따로 뭐 지워지진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벽지가 뜯어져. 곰팡이가 지워져야 되는데 지금 뭐 2, 3회 정도 하라고 했으니까 3번을 할게요. 이게 곰팡이가 그래도 몇 개월 있었던 곰팡이니까 쉽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죠. 곰팡이가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곳에 좀 집중 분사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세 번째 뿌렸고 자, 이제 또 한 8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9시 43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번을 뿌리고 뭐 했더니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곰팡이가 조금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곰팡이 자국 있고요. 아, 요게 지금 곰팡이가 지워지지 않거든요.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곰팡이가 봐요? 여기 곰팡이 예, 네. 빡빡 닦으면 벽지가 까지지 곰팡이는 안 지워지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 곰팡이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아, 이렇게 사용 설명서랑 저기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면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번을 이렇게 하고 반복을 했는데 이거 봐, 벽지가 까지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벽에 옅은 곰팡이 그대로 다 남아있죠? 자, 위에 가면 뭐 곰팡이 뭐 아유 그대로 남아있는데 곰팡이가?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지워지는 애들은 지워졌어요. 근데 안에까지 숨인 곰팡이들이 사라져야 이 곰팡이 제거제의 효능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아니, JJ가 리뷰를 해도 타격이 없으려면은 이 남은 곰팡이들이 완전히 지워줘야지 타격이 없는 거지. 아이. 네, 여러분, 완전하게 지워지진 않아요. 예. 네. 곰팡이가 일단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있는데 완벽하게 막 구석구석 모든 곰팡이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곰팡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예. 네. 뭐 제거가 돼야 뭐 향균 스프레이 이런 걸 뿌리는데 그래도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향균제는 좀 뿌려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 동안 곰팡이 제거제 JJ가 리뷰를 해도 타격이 없다길래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사라진 것 같이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요.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시는 건 좋고 뭐 저 갖다 쓰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진짜 완벽하게 잘 되는 거를 갖다 사용을 해주셨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까지 안 했겠는데 이거는 네,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얼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SNS 광고를 하는 업체들에서 이거 광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메일이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근데 저는 일절 답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괜찮은 제품인데 제가 광고를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도전장. 이 코너는 정말로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고 SNS에서 광고를 해봤더니 이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얼 리뷰 속에서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면 리뷰를 해드리고 광고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제작을 한 광고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나 진짜? 이게 된다고? 할만한 영상을 제작을 해오셔야 합니다. 리얼 리뷰의 취지는 과대 광고를 없애자, 진짜로 괜찮은 제품을 발굴하자, 제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담겨있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이게 된다고? 싶을 만한 광고를 제작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많은 신청서들을 모아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겁니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업체의 영상을 촬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업체 담당자나 관계자가 직접 출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작을 해온 광고 영상이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아이씨 하겠죠. 관계자분 앞에서 할 겁니다. You what? 그리고 정말 좋아도 관계자분 앞에서 칭찬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검증 결과가 정말로 클린하고 확실하고 이건 좋은 제품이다 라고 할 시에는 업로드된 해당 제품의 영상을 마음껏 광고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JJ가 리뷰를 했는데 타격이 없었다 이런 문구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리얼 리뷰 로고를 제품 뒤에 붙일 수 있는 권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신박하고 정말로 괜찮은데 광고를 할 방법이 없는 제품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